이주와 디아스포라 그리고 선 노동과 역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지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월령이라고 하는 곳을 우연히 가게 되면서 동글동글한데 이렇게 뾰족하게 다 있는 그런 선인장을 보게 되고 상상으로 그것이 크루시오 난류와 태평양 해류 또 멕시코만 난류를 타고선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식물의 여행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읽고 있었던 이장영 선생님의 멕시코 한인 이민사를 생각하고 전혀 낯선 장소, 전혀 다른 장소,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식물의 군집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라고 그러면 그건 역사로 또는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취급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현재의 이야기로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동시성이란 걸 생각했었었고 과거의 얘기를 물론 전달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공연되고 있다는 것을 좀더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었고요. 파란색은 식물을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빨간색은 식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마젠타라고 하는 색깔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초록색이 보색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색깔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원래 초록색이어야 됐던 식물의 조형물들을 이런 하얀색 위에 영상에서 나오는 보색이 되는 색깔이 씌워줌으로 인해서 식물 그 자체 이외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얘기가 좀더 드러나길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색깔을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이주자들이 제일 처음 드는 도구이자 동시에 그것이 무기도 될수 있고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달콤하고 마치 뽑기에 상품처럼 걸려있을 법한 그런 어릴 적의 추억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저 칼들의 이면에는 섬뜩하고 어찌 보면 털이 삐죽하게 설 만큼 차가운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둔 듯한 그런 벽의 구조를 만들고 싶기도 했었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방에 들어와서 관객들 스스로가 그러한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스스로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진이란 매체가 굉장히 강렬하고 매력적인 부분은 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소리를 상상해야 된다는 지점이 사진에서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하루 일상에 아주 극히 짧은 한순간을 길게 늘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두 화면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게 되고 그런 격렬한 두 관계 속에 관객의 머물모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것과 민족이란 것이 무엇이고 한국인이란 게 무엇이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를 좀더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물포에 쓰다놨던 배 일포도호에서 한인들이 배에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그 소리가 백고동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던 설치 작품입니다. 1905년도 처음 멕시코로 건너갔던 한인들이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각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나? 라고 하는 지점을 관객들에게 역으로 대묻고 싶은 작업입니다. 뭐가 hanya karena saya menginginkannya, tapi karena bumonimiku. 초지향성 스피커는 뭔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린다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작품에서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얘기도 아니고 어제의 얘기도 아니고 어디까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지